얘기해놨으니까 무조건 범석이 스케줄대로 움직여. 알겠어? 야. 야. 화장실 가고 싶지 않냐? 어? 아니. 잘났다, 잘났어 아주. 손톱이 왜 이렇게 길지? 손톱 깎기 있냐? 없냐? 넌 기집애가 그런 것도 안 갖고 다니냐, 넌? 엄석아, 혹시 막, 뭐 말하지 않냐? 내가 사다 줄까? 열심히 해라, 응? 야. 어디가? 어? 나 한번 봐주라. 응? 나 너랑 똑같은 줄다가는 대응을 못 잡아. 넌 나 알잖아. 나 엉덩이에 곰팡이 줄 것 같아 진짜. 응? 고 선생님이 부탁하셨어. 난 그 부탁대로 움직이는 것 뿐이야. 어휴 진짜 가슴 대표해야 돼 진짜. 책. 펜. 공부해. 앉아라. 뭐 하시는 거예요? 참선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. 넌 지금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없고 그러니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허세야. 앉아서 나처럼 자세를 취해봐. 선생님, 도대체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? 전 싹스가 노래요. 공부엔 취미가 없다고요. 그리고 저 말고도 공부 잘하는 애들 많잖아요. 공부 잘하는 놈들은 안 시켜도 잘하지. 널 공부 잘하도록 만드는 게 내 목표야. 입학일에 만고불변의 꼴등이라며? 딱 10등만 올리자. 그러면 내 교수법도 증명이 될 거고 다른 애들 선생님들도 내 실력을 인정할 거야. 그럼 제가 지금 희생양이란 말씀이세요? 공부 잘하도록 만들어준다는데 왜 희생양이냐? 돈 안 받고 과외 하는 거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지. 전 싫어요. 그냥 이대로 살려요. 하지 못해! 나도 때릴 수 있는 사람이야. 앉아. 그놈의 가부장지 먼지 때문에 내 예쁜 다리 다 망가지겠네. 아, 졸려. 아, 졸린 것도 누구야, 이씨. 여보세요?
나다. 나 누구? 고구영이다. 구영이? 구영이가 누군데? 선생님! 약속대로 책상 앞에 앉아있지? 그럼요. 그래. 한 시간 후에 또 전화하마. 네. 그러니까 10억을 받아도 떡 사먹는 떡 합시다. 여보세요? 나다. 최순이. 예,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아니요. 네. 사람을 찾는구만 참 안 돼. 야, 야마, 야마. 수업 시간 나한테 왜 준다? 야, 네 활동 시간이잖아, 인마. 나도 나 참 모자르단 말이야. 네가 야 수업 시간에 잠깐마다 6교 시간 6시간은 되겠다 임마. 아유 나 어저께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. 한 시간마다 전화 오는 바람에 누가? 야 누가 전화 전화 오냐? 어? 몰라 이 야 근데 어? 고구마가 너 꽉 잡았다는 게 사실이냐? 어? 둘이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다며. 오. 야 그런다고 불량 감자가 1등 감자 되냐? 아유, 감자와 고구마. 아, 이거 완전 히트물이네. 맞다, 맞다, 맞다. 어, 그니까, 포테토 앤 스위프트. 어, 스위프트. 어, 그니까, 포테토 브라더스? 어? 감자 형제? 형제? 잠깐만, 잠깐만. 그러니까, 둘이 닮았다, 야. 아, 씨발, 씨. 도대체 그걸 왜 못 외우는 거야? 주요 사건을 연대순으로 맞춰라.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냐? 역사를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맞추면 되는 건데.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. 러일 전쟁은 1900